느끼는 건데 좀 이것도 헛소리긴 한데 명품이다. 명품이지. 10년을 함께한 아이템. 파일에 소개하기 전에 이런 소소한 재미 같은 거 하나씩 말씀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세븐티스 같은 경우에 오리진이 뭔지 아시나요? 뭐예요? 농구화. 척 테일러. 캔버스 척 테일러는 사실 농구화였거든요.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이걸 신고 농구를 했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세븐티스가 훨씬 일반 라인에 비해서 쿠션감이 좋다는 게 그런 것들을 아마 살려내기 위해서. 그리고 원래 농구할 때는 이제 중요한 것이 어떤 마찰력도 마찰력인데 발목을 감싸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부상을 방지해주기 위해서. 발목 감싸기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도 이제 하이가 원래 그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게 발목을 꽉 묶어줘야지만 발목 부상을 좀. 그래서 지금 나오는 그 농구화들은 조던 조달 때도 설명을 했었지만 발목을 최대한 잘 잡아줘. 끈도 되게 막 많이 묶어야 돼. 아무튼 네. 컨버스의 시작은 농구화라는 거를. 그리고 지금 세븐티스밖에 없어가지고 완전 기본 베이스라인이 없어가지고 비교를 못하는데 나는 이게 훨씬 좋았던 게 나우스 디자인 차이가 좀 있고 아까 얘기했던 그 흰색 크림색 베이지 컬러 내가 반스에서도 신나게 얘기했었지만 난 그 차이가 매우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고 나우스 두께 차이 반스에서도 볼트라인이 좀 더 두껍다 좀 했었지만 얘도 이제 세븐티스가 더 두꺼운데 그냥 디자인상으로 봤을 때도 저는 이런 밸런스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크림색 하얀색은 딱 이 모델이 딱 반반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그렇네 반이 딱 말하는 이쪽이 일반 라인이 보통 이런 하얀색이고 세븐티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림색으로 차이점? 이게 이제 아마 네네. 오늘 유일한 일반 라인인데 그러네. 보면은 얘기하는 대로 솔 아웃솔도 좀 더 낮고 일반 라인만 신다 세븐티스를 신기했던 게 컨버스 치고 치인 혹신 하더라고요. 얘 같은 경우 진짜 그냥 좀만 신어도 발이 아파서 일반 라인은 이왕이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편한 세븐티스가 나을 것 같고 저는 예전에 그 단스 때도 얘기했지만 허화도 그냥 신었고 이렇게 뭔가 혹사를 시켰던 스타일이어서 이것도 옛날에 샀던 만큼 그냥 270이었는데 14, 그 이후로는 275를 신어서 발이 통통 좀 튀게 이렇게 신었던 것 같아요. 이게 많이 빡빡하면 피로감도 빨리 오고 실제 정 사이즈보다는 단업이라도 해보는 게 더 좋은 신발인 것 같아요. 살 때는 슈라고 해야 되나? 그런 느낌 나는 컨버스여가지고 샀던 것 같아요. 제가 생각 느끼는 건데 좀 이것도 헛소리긴 한데 명품이다. 명품이지. 10년을 함께한 아이템. 근데 진짜 캔버스는 완전 명사가 돼버렸잖아. 원래 이런 거를 뭐 캔버스라고 해가지고 캔버스 화라고 부르기도 하잖아. 근데 아마 사람들이 캔버스 화라고 잘 안 부르고 컨버스 화라고 많이들 부를 거야. 그게 이제 컨버스라는 브랜드 때문에 아마 이런 쉐입 자체를 컨버스라고 이제 명사화가 돼버린 것 같아.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거 컨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 거 치우고 일단 머리도 내려놓고 하나 아이템 편향되면 안 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발 중에 나도 나서 이 지금 똑같은 신발이 사실 똑같은데 누가 누군가인지 알 수 있는 말을 섞여 섞였어. 이거 사실 그때 당시 구하기 힘들었는데 뭔데 그래서 왜 세 개 나란히 세 개 아니 좀 멋있다. 이제 슬랭잼이라는 이탈리아의 편집샵이랑 콜라보레이션을 컨버스가 진행을 해서 발매를 했던 스니커즈고 디자인은 이제 이거 말고도 뭐 몇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컬러웨이가 두세 개 있었고 이렇게 사선으로 잘린 디자인으로도 컬러웨이가 뭐 두 개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보시면 안에 갈라서 또 이렇게 표처리를 또 예쁘게 잘 만들어놨거든요. 이런 게 되게 아이보리 흰색에 이 배색감이 나오고 회색, 검정색 이렇게 다 따로따로 배색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보자마자 이건 무조건 사야겠다 해서 그 청담동 분더샵 1층에 있는 케이스 스터디에서 줄 서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그럴 수도 있어. 그리고 뒤에가 너무 섹시해. 이 라인이 그치. 이 뭐랄까 스티치가 나 섹시한 것 같아. 이거 약간 프랑켄슈타인 그런 느낌이 좀 나. 수술실 느낌이야. 수술실 문도 다들 좀 문도 아니 다들 좀 심취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이즈가 뭐죠? 저는 무조건 275. 이거 275? 네. 280? 저도 275니까 275. 아 원래 신발 사이즈? 저는 이제 컨버스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원래 신는 컨버스 사이즈를 간 거고 난 10억. 10억 간 거구나. 나는 이제 브랜드마다 본인만의 사이즈들이 생기잖아. 저 같은 경우에는 로우는 270 신고 반업인 건데 근데 나는 원래 무조건 모든 신발 다 반업하니까 근데 얘는 그냥 1.5업을 한 거네. 나는 원래 끝홀까지도 무조건 다 채우거든. 끝까지 채웠을 때 끈이 한 여기까지 내려오고 여기까지 내려오고 내가 생각한 어떤 발길이가 내 프로포션이랑 그 느낌이 280이 제일 좋더라고. 그래서 원래 근데 270 전문 아니에요? 사이 전문가잖아. 무조건 270 사이 사이 전문가잖아. 컨버스 사이만 예외적으로 280. 저는 그 미국 컨버스 공홈에서 구를 했는데 또 미국 컨버스가 또 저게 VPN 안 돌리면은 안 먹히더라고. 그러니까 IP를 우회해서 접속하지 않으면 접속이 안 된다는 거. 그쵸. 깔끔하네요. 네. 정리 한번 하고. 그렇게 해가지고 120달러에 구매를 했고 이게 그렇게 계속 푹신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컨버스의 가장
본질적인 문제가 뭐야? 화감이 쓰레기, 뭐 내구성 이런 거잖아. 근데 거기다가 루나소를 집어넣는데 인소를. 얼마나 획기적이었어. 지금 보니까 뭐 달려있네 조금씩. 일반 창보다 좀 더 푹신한 게 뭔가를 가미를 한 것 같아. 네, 오늘 뉴페이스 등장했고요. 네, 반스랑 똑같이 제가 컨버스를 좀 즐겨 신지를 않아가지고 네, 빠져있다가 그래도 한쪽 가지고 있는 거 소개드리려고 나와봤습니다. 네,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잭퍼셀 하이고요. 기본 모델이랑 다르게 띠치로 이제 좀 모양을 잡아놓은 게 있는데요. 보시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잭퍼셀 트레이드마크처럼 앞코에 좀 이렇게 컬러웨이가 있고요. 발볼로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신어보기 쉽지가 않더라고요. 이게 아무래도 컨버스는 발볼도 중요한데 발등 높이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제가 발볼도 크고 발등도 높아요. 그래가지고 아까 뭐 끝에 홀까지 채운다, 홀 하나 비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아예 끝까지 채우면은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신을 수가 없는 네, 발볼러 그리고 발등 높으신 분들은 컨버스 아무리 사이즈업해도 힘드니까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제 발 길이는 실제로 재보면 한 251 정도 나오는데 이건 270 사이즈를 샀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하게 신을 수는 없는 신발이더라고요. 혹시나 꼭 신으시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은 최소 전 2억까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. 고독한 방송이 된 느낌이다. 갑자기 혼자 나오셨네요. 자, 그래서 저희가 반스 호카의 이유 또 이번에 컨버스 당신의 사이즈가 실패한 이유 한번 찍어봤는데요. 네, 저희가 반스 호카 찍어보니까 댓글에 굉장히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. 모델별 사이즈 추천 저희가 일일이 다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컨버스에 가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사이즈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만나볼게요. 네, 카드 슬래시 샥.